세타구니 염좌는 왜 발생할까? 세타구니 염좌는 허벅지 안쪽에 있는 모근근의 작은 섬유가 부분적으로 찢어진 상태이다. 문제가 가볍거나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는 휴식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대개 완전히 회복한다. 사타구니 질환에 속하는 사타구니 염좌는 오락 운동 관련 활동, 많은 신체적 노력이 필요한 일, 자동차 사고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한다. 사타구니 염좌와 치료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자. 사타구니 염좌의 발생. 웹사이트에 나와 있듯이 사타구니 염좌는 허벅지 안쪽 근육 중 하나가 늘어나거나 다치거나 찢어지는 상황이다. 허벅지 안쪽 근육은 골반에서 대퇴골로 이어지는 장내 전근, 치골근, 손의 전근 또는 골반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대내 전근, 박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에서는 사타구니 염좌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력 질주, 급격한 빠른 속도 또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스포츠 근육 경직. 제대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근육은 더 쉽게 찢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적절한 관리 또는 피로. 약한 근육은 운동의 부담감을 감당할 수 없으며 피곤한 근육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는다. 부상 후 지나치게 빠른 활동 재개. 사타구니 염좌는 일반적으로 운동 수행과 관련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니다. 흔히 과할 정도로 심한 근육 스트레칭이나 직접적인 타격도 사타구니 염좌를 유발할 수 있다. 사타구니 염좌는 어떤 증상을 유발할까?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타구니 염좌는 3도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다른 증상을 유발한다. 1도 운동을 마칠 때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가벼운 통증과 잇따라 발생하는 압박감과 압통. 2도 사타구니에 발생하는 중간 정도의 통증과 압박감. 심하지 않은 부기와 멍을 수반할 수 있다. 걷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뛰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3도 심한 통증, 상당한 부기와 멍, 다리를 꽉 조이지 못하는 증상. 걷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사타구니 염좌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사타구니 부위의 부기와 멍, 근육 경련, 문제가 생긴 다리가 약해지는 증상, 걷기가 어려운 증상 등이 있다. 사타구니 염좌의 진단. 가장 먼저 의사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게 된 통증을 느끼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질문한다. 일반적으로는 감별 진단이 이루어지므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여 스포츠 탈장과 같은 다른 질환을 배제한다. 1도 사타구니 염좌의 경우 찢어진 근섬유는 10% 미만이다. 2도 염좌는 10에서 90%의 근섬유가 찢어진 상태이다. 3도는 근육이 대부분 또는 완전히 찢어졌거나 파열되었다는 뜻이다. 때로는 의사가 근섬유에 찢어진 정도를 파악하고자 MRI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타구니 염좌의 치료. 치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심하지 않은 경우 2주간의 휴식으로 염좌를 치유할 수 있지만 완전 파열은 최대 3개월의 회복이 필요할 수 있다. 의료 기록에는 환자가 빠른 회복을 위해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지침이 나와 있다. 휴식 회복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은 피하자. 냉찜질 하루에 약 4회 정도 15분 동안 사타구니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는 것은 통증과 부기를 완화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절대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약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같이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부 약이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통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압박 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긴 부위에 압박 붕대를 사용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위로 올리기, 스트레칭, 강화 문제가 생긴 근육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운동과 자세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에게 가장 좋은 기술과 수행 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열 신체 활동을 재개하려는 상황에서만 열찜질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료는 근육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휴식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신체 부위를 움직이지 않아 발생하는 근육 위축을 예방하려면 특정한 스트레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또한 회복 과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사타구니 염좌 예방을 위한 조언. 때로는 이러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프로 선수라면 더 그렇다. 부상을 당한 축구 선수의 최대 16%가 사타구니 염좌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다. 마찬가지로 사타구니 염좌는 하키, 테니스,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서도 매우 빈번하다. 고려해야 할 마지막 조언은 항상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면 며칠간 운동을 중단하고 해당 부위를 관리해야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사타구니 염좌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사타구니 염좌는 신체 활동 중 골반 근육에 지나친 부담을 준 결과로 발생하는 매우 흔한 문제이다. 운동을 제대로 계획하고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활동을 중단하면 이 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